테러범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떴잖아요. 이게 무섭고. 괜히 무섭죠, 괜히. 네. 그리고서는 그 당시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. 네. 수술을 해갔고요. 뇌동맥류 수술했는데 그걸 3년 동안 그냥 갖고 있다가 그 무렵에 제가 수술을 했는데 아들은 저 병원 있는 동안 모로코 갈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. 아. 그래서 제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떠났어요. 맨날 울고 지냈어요. 아이고. 그 때문에. 아니, 아들 주고 어머니 수술하시고 바로 그냥 그렇게 떠날 수가 있어요, 어떻게? 아, 그때는 이미 표를 이미 사놨었어요. 취사하고 좀 연기하면 안 됐었어요?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자신도 계속 멈추게 될 것 같고. 가장 큰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, 지금도 계속. 아. 그 죄책감이 남았다 하나?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어머니 그 모로코에 가 있는 아들 궁금해서 어떻게 연락은 어떻게 잘 돼요? 아들하고 어때? 제 연락 안 해요. 제 연락 안 해요. 진짜 연락 안 해요. 엄마 무슨 소식이야? 응? 아기 때부터 그런 얘기 안 해요. 그렇죠,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해요.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. 제가 모로코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 한 개가 한국을 다 끊었어요. 한국을. 한국 말을 안 하기. 한국 노래 안 듣기, 한국 드라마 안 듣기. 대단하시네. 진짜. 아. 또 외로워질까 봐. 네, 많이 와다니까 이게. 근데 그쪽 치안은 어때요, 모로코가?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쯤은 계속 강도를 당하고 있어요. 네? 계속 강도를 당하고 있어요. 네? 1년에 한두 번씩 강도를 당하고 있어요? 한두 번쯤은. 당하다가 아니라 당하고 있어요? 네. 집을 잠깐 비웠을 때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현금이나 뭐 가전제품이나 로션까지. 뭘로 위협해요? 칼도 딜 많이 하고요. 칼로 갖고 있는 칼로 위협을 딜 많이 해서 뭐 거리에 있을 때도 아이폰 하고 있을 때 아이폰 갖고 와라. 줄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가고. CCTV 같은 건 자체 아예 없고. 어머니를 괜히 모신 거 아니에요? 더 걱정하게. 걱정하시겠는데 전화도 안 하고 이 강도 얘기하고. 아, 근데 평소에 어머님과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상의를 그 자주 하시나요? 아니면 결과만 얘기해줘요. 아, 자기 혼자 다 해놓고 군대 가는 문제도요. 하루는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머리를 팍팍 깎고 나왔어요. 또 뭐야?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시원하게 깎았어. 그냥 그랬는데 12시가 넘었어요. 전화하니까 전화를 꺼있고. 네.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. 그랬더니 군대 갔어요. 훈련소 갔대요. 아니 근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왜 안 해? 어머니한테 얘기해요? 군대 가는 거 왜 얘기해요? 훈련소 갔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.